복지TV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촘촘한 복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별 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국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분이죠. 권익현 부안군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부안형 맞춤 복지라고 말들을 하던데 예. 부안형 맞춤 복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 예, 그 부안형 맞춤 복지는요. 소유되는 사람 없이 부안의 주민들이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또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촘촘히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노인과 청소년, 뭐 장애인 이렇게 각계각층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섬세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먼저 장애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 1번으로 장애인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5천 명 이상 약 10%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군에서 약 40명을 선발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또 사회단체에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복지는 저는 생각할 때 노인 복지는 노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2018년에 당선이 돼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1,255개더라고요. 부안군에. 네네. 그래서 저는 그 1,255개의 노인 일자리를 2020년까지 2,0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2019년에 2,000개가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을 했고요. 저는 노인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군수님께서 그 복지 정책을 맞추는 복지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발굴되지 않은 그런 그 위험에 처한 가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마을 희망지기를 임명을 해서 그 자기 마을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한테 행정이 알려줘라, 알려달라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532가구, 725명의 유기가구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마을 희망지기를 통해서 복지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우리 부안 국민들에게 어떠한 복지 정책을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20년이나 21년이나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소유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저의 복지 정책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상황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부안군이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부안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올해부터는 대학교 4학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